우리가 잘 아는 이동은 목사님에 계세요. 금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저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크리스토스톰, 황금의 혀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분처럼 설교를 좀 깔끔하고 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분을 부러워만 하였지 저는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저의 설교의 세계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 침례교를 다녀마실 때 모든 신학생들이 그분의 설교 테페를 거짐 다 사서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니가 기적같은 부흥의 신화를 일구었습니다. 또 분당에 오셔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부흥의 신화를 일구어냈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나가고 전혀 고민과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목사님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사투를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그 둘째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미국에서 변호사 그것도 로스쿨을 우리 교회 신성욱 교수님에 의하면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그런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이 대장암에 걸려서 사투를 했을 때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랬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의 관 앞에서 이 열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열 가지 감사를 했던 그 목사님의 감사의 도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일찍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해 못지않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운명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의 총회 회록석이잖아요. 정교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교규 목사님은요, 2009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 군을 선교지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정요한 군은 선교 활동을 위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밀림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파도에 휩쓸린 세 명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도 뛰어들지 못하고 바라먹어만 있을 때 요한 군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다닐 정도로 아빠도 키가 건장해요. 아들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건강한 신체의 능력을 가졌던 요한 군은 사력을 다해서 세 명의 자매들을 다 구했는데 정작 자신은 탈진하여 끝내 돌아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요한군의 시신이 화물기에 실려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인천공항에는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아들의 장례식 때 사랑의 원자탄에 그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 제목 아홉 가지가 있자 자신은 플러스 한 가지를 더하겠다. 그래서 아들의 권 앞에서 그도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경기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감사 제목을 낭독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타국에서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멍들었겠습니까? 정요한 거는 암과 투병하다 죽은 나이가 아니에요. 선교지만 안 갔으면 안 죽었어. 또 갑작스러운 너울 파도에 자매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남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발만 구르며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그 자매들을 모조리 구조를 하고 정작 자신의 힘이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그러니 정계규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그런데 정계규 목사님은 하나님께 열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무엇이 그리 감사하는지.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열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독한 사람들.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자포자기를 해야 될 때 오히려 감사를 하고 소망을 갖는 이 지독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뭐냐? 그래서 흥선대원 거는 기독교인은 연병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속히 그냥 전도가 잘 되고 말이요, 오늘 지독한 신앙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하는 지독한 성도들, 지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눈 인사를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지독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거, 이게 지독한 신앙인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사,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운명, 삶의 원리.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음도 이것도 은혜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날 대적하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알아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끌려갔어요. 노예국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잘 자라서 나중에 영의정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미데파사라는 나라는 너무나 커서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서 수석총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영상대감, 영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냥 그 고관대작들이 모여서 저 다니엘 적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다니엘을 아무리 뒷조사해도 여러분 깨끗해요. 그러면 뭐예요? 만드는 겁니다. 모함을 그런 말 안 해도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함을 만들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막 언론 유튜브 할 것 없이 그냥 얼마나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음모를 어디서 찾느냐? 율법에서. 율법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략을 짰는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놈들은 가만히 두지 않기로 한 달 동안 시험합시다. 그래서 그 놈들은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를 딱 써서 얼핏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좋잖아요.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조서에다가 방을 붙였네요. 다니엘이가 그걸 안 받겠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방방곡곡에다가 다 조서를 붙여놓고 방을 붙여놨어요. 이때 다니엘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평상시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찍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했잖아요. 자 다니엘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옛날 성경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주 아름다운 번역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감사를 하였다면 다니엘은 더 믿음이 좋잖아요. 주여 저는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사자굴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주님만이 제 사랑이요 고귀한 생명이요 저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행복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일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오, 감사 불패의 신화. 감사 불패.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사자들이 꿀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역모에 동참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그냥 뼈까지 다 부서뜨려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아, 감사 불패 신화. 감사는 불패합니다. 감사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감사 불패의 신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비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육신의 가죽을 벗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 불패 신화를 요비도 여러분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세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전남 보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는 유봉이라는 소리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봉에게는요,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운 송아와 동호, 이게 사실 친자식이 아니에요. 유봉이는 왜 이렇게 박보간지 여자복이 없어요. 그 존경하는 선생님의 사모님과 그냥 미래를 하다가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어버려. 왜 죽냐 이거야. 왜 사랑이. 그러니까 이 태생에서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게 사랑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고 사랑이 왜 이러냐고. 유봉이가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 한을 품고 윽박을 찌르며 소리를 가르칩니다. 동화고 송아에게. 동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호가 사춘기에 있는 놈이라 아버지 소리를 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사춘기에 반항을 하는 거요. 이때 유봉이가요, 야 그래도 배워두면 좋은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격려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유봉이가 한이 많다 보니까 이놈아 에? 득음을 나면은 뭐 재상님도 부럽지 않고 나라님도 부럽지 않다니 이놈아 똑 떡이 나와서 뭐 밥이 나온다고 뭐 소리를 하느냐 이놈아 막 쥐어 박으니까 에이 동호가 더럽다 하고 그냥 반항을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 이놈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영화 보면서 안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막 나가지. 동호가 집을 나간 후에 송아의 마음은 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송아가 창을 할 기력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유봉이가 남의 집에서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닭을 다 그냥 비틀어가지고 삶아줘요. 그래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주인에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그냥 이놈의 새끼 먼 새끼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맞아야지 어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송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송아야 너 그놈 소리 들었지. 그놈의 소리가 바로 춘향의 옥중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야. 목에서 바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득음을 하게 되는 거야. 송아야 알았지. 쑥대머리 귀신 형용 천박옥방의 찬절이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지고 한양낙은 보고지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오리정 이별 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한이 있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감동이 안 온다.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화이긴 하지만 유봉이는요 소리의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듬어서 아름답게 내는 소리입니다. 다듬어서 일단 소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제 허스키한 소리라도 이제 아름답게 다듬어. 근데 그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송아가 맨날 아름다운 소리만 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심청전에서 이게 한이 없단 말이야 아름다운 소리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소리에다가 한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봉이가 송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송아야 소리는 한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한이 맺혀서 고통의 심장을 찌르고 피부를 찔러 그 아픔 때문에 찌르는 소리가 나와야지. 그따위 소리 가지고는 창호지 한 장도 못 찢어. 송아야 한 맺히는 소리를 내거라. 그래서 자신의 소리에 혼을 물려주기 위하여 송아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 잔인한 아버지입니다. 행이라도 송아가 동화처럼 동호처럼
도망을 가버릴까 싶어서 한약방에 가서 아이고 요즘 그런 약이 있습니까? 예? 눈 나빠지게 하는 약이 있다면 눈 좋아지게 하는 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선 장로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요. 보약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눈이 멀어져 갑니다. 마침내 눈이 멀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 이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숙연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막 카랑카랑한 말이죠. 쑥대 뿌리 귀신 형요. 벌써 이렇게 한이 있게 안 들리세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제 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한을 내려놔. 그래서 유봉이가 죽으면서 송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야, 이제는 내려놓아라. 너의 가슴에 맺혀 있는 한을. 내가 너를 눈먼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제 한을 내려놓고 넘어서면 넌 그때는 통편제도 없고 서편제도 없다. 우리 사회는 너무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이념 뭘 그렇게 편가르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한을 내려놓으면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편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세계 평화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을 내려놓고 넘어서면 그때는 통편제도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세계만 있느니라. 너의 길을 가거라. 너의 노래를 부르거라. 참 슬픈 영화죠. 옛날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본 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또 못 보고 또 못 보고 몇 번을 갖다 돈만 주고 나중에는 아이 아자 잠 안 자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저녁에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참 감성이 여린지 몰라요. 울면서 송아의 눈을 멀기까지 하면서까지 유봉이가 특음의 세계를 물려주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초대교회 선진들의 영성의 맥을 이어가리라. 영성의 맥을 이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그때요 한국교회 영성의 맥을 내가 이어가리라 주보의 칼럼을 글을 써서 제가 94년도에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야 내가 저거 보고 눈물이 야 난 어쩜 이렇게 필력이 좋아. 아니 왜 그때 94년도에 썼는데 지금 글 못지않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잘 썼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많이 보고 착각해서 네가 뭔데 이 새끼 한국교회 맥을 이어가냐. 아 내가 맥을 이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성의 맥을 이어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서편제 2라고 할 수 있는 천년학이라는 영화는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유봉이는 죽고 송아가 여기저기 판소리라고 다니면서 기구한 삶을 살아요. 여자가 눈이 없으니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그냥 부대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기대어 사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서 딸을 낳는지 모르지만 딸이 엄마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 그 영화를 보면서요. 아, 내가 왜 그때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태어나서 살았으면 내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겠어요. 부자. 내가 그런 여자 잘 돌봐주고 소리꾼들을 좀 잘 내가 좀 후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늦게 태어난 게 참 한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근데 나이가 먹으면 참 이상하게 여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막 굳세어라 금수나 요즘은 우리 마누라 뭐라고 한마디 눈물이 픽 나버려 그냥 이상하게.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 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누라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주세요. 아무튼요. 괜히 저한테 풀어요. 아무튼 이것이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가.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잘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내가. 종교적인 일심, 종교적인 열정,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적인 공명심이 되었건 간에 내가 잘하려고 젊을 때 나도 그랬어요. 내가 잘하려고요. 가락동 개척할 때 내가 후원 장담했습니다. 에? 우리 정권사님이 저 기도 밀어주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1년 만에 아니 3년 만에 내가 적어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리라. 그 23평에서 교회 시작했는데 거기서 꿈쳤지. 3년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내가 만든다고 후원 장담했어요.
천명은 그만두고 세상에 아이고 200명 턱걸이 했습니다. 3년 됐을 때요. 아, 그거 힘들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기도 막 교회에서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간신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분당으로 와서 교회가 막 한참 부흥을 했죠. 그때 저를 맨땅 맨손 맨몸으로 교회 부흥의 신화를 일구었던 맨발의 소명자라고 국민일보에서 저를 이제 딱 그냥 보도해주고 띄워줍니다. 그때 김상길 목사님, 남병건 기자 등이 열심히 보도를 해줬어요. 나중에는 우리 종교부장과 종교국장을 하셨던 저에게 이만창 장로님이 막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를 많이 보도해주고 기사를 써주셨어요. 아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아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세상이 이게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이만창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야유로를 쓴 줄 아십니까? 내가 아유 그리고 내가 더 잘하려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부흥하고 더 내가 더 잘하려고 막 했다 이 말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시절이다. 어리다 어린 시절. 예. 그때 이만창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다가 어제 저녁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제 개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한국교회의 공익과 공적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많이 성숙한 것 같죠.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론조사해봤어요. 공적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19%가 나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다 합쳐서 19%. 만약에 제가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여론조사할 때 그러면 그 19% 가운데 공적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아마 거기에 설문조사하면 아마 1%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공적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세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국교회 세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을 넘어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Very good이 아닙니다. Remarkable. 대단한 사람이요. 주목할 만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옆사람 못 쓰고 인사 좀 하세요. 크게 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들끼리 말할 때 근데 교회에서는 조심해야지. 아무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현실들을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혹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내가 포용합니다. 요 신앙 대단한 겁니다. 남의 고통,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해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 단계를 100%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나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회 때부터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잤어요. 막 밤 2시, 3시까지 있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쪽잠 자고 주일 그때는 젊음으로 버텼지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눈이 막 흐리흐리하고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그냥 무조건 묻지 마라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또 설교에 해롱해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이재훈 장로님 처방해달라고 해서 수면제를 먹고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큼은 게다가 토요일 날은 생각을 꺼야 되는데 말이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뭐 일그러진 모습들이 보이면은 아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은 제가 뭔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며 자성할 것 자성하고 분명히 정부가 잘못한 건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사회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송아가 하늘 품고 노래하듯이 우리 신앙 단계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영성의 내공으로 쌓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의 권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홍수가 날 때 강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뭐 쓰레기, 오물, 돼지, 저 죽은 시체까지 바다는 다 품습니다. 워낙 물이 넓고 깊기 때문에 흙탕물, 오물, 쓰레기 다 낮은 것으로 내려보내야 깊이 거기서 중화작용을 다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다의 힘이고 물의 권력이고 물의 제왕입니다. 바다의 물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비난과 아픔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봉이는 한을 품고 송아에게 노래하라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을 품고 세상을 이뤄야 참된 광대가 될 수 있느니.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한국교회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척교회 문을 얼마나 지금 많이 닫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말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 부목사 해고당하는 부목사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아,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도 몇 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연말이면은 한국교회 제가 꼭 이런 제안을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 사례비 300만 원 주었다면은 200만 원을 주더라도, 담임 목사가 뭐 4,500만 원, 뭐 5,60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도 거기서 100만 원 깎아서 그래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이번 목요일에 실행위원회를 소집해놨습니다. 너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지금 총회가 긴급 재정 비축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이때 풀어서 개척교회들 희망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물론 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행위원회에서 우리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유봉이가 그랬잖아요. 송아야, 이제는 하늘 내려놔라. 그 하늘 내려놓고 넘어서면 그때는 동편제도 없고 서편제도 없고 오로지 득음의 세계만 있느니라. 저는 어쩐지 그 유봉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로 나한테는 들려요. 소목사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마음의 짐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마저 내려놔라. 그것마저 내려놓고 너는 내가 이끄는 네 길을 가라. 누가 뭐라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감사해라. 아니, 하나님 왜 감사하는데 신경 쓰게 그러세요? 응? 그렇게 하려다가 너는 나만 보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무조건 감사해라.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쓰면 되는 거지. 아니,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네가 나의 마음을 맞추면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언 1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려. 맡겨버리는 말은 뭐 까라리는 말인데 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공을 넘겨버려.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해버리세요.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굴려버린다니까. 그냥 내 모든 문제 스트레스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요.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어요? 오늘 도전해보세요. 이런 감사합시다. 온 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독한 목사입니다. 지독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이런 감사를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래도 감사주일, 그래도 감사주일, 뭐라고 할지만은 Thanksgiving Day in spite of, 몰라 맞는지 틀린지 아무튼 간에 그래도 감사주일. 여러분 그냥 우리 끝 추수감사 때 한 것 같아서 이거 원고에 써온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했어요. 그냥 영어가 뭐 브로커니 그래도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 봬도 여러분 미국 하원 뭐 국가조차 영어 연설 쫙 하면 막 기립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제라고.
막 써서 연습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주일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엑서사이즈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소목사, 너 진짜 목회자다. 너 성도들 잘 가르치고 있다. 야, 너 대견스럽다. 그래도 감사. 여러분도 이런 칭찬 받으세요. 그래도 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들아,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너희들은 감사 불패의 신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입니다. 내 가는 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내 행복이요 참 소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런 감사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또 나는 왜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내려놓고 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한 1, 2분 동안 여러분 속삭이며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편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편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그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거룩한 숭고한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참새가 죽을 때 짹하고 주려는 것처럼 우리도 이대 인생 마지막 날까지 감사를 외치며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 불패의 신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